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문한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랜 원시시대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의 쌀과 채소, 과일, 고기를 생산하게 되었답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땅도 부족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농사기술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먹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곡식을 생산하는데 관심이 많아졌죠. 따라서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 짓는 기술을 알려주는 곳이 생겨났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곳이 바로 농업기술원이랍니다. 농업기술원은 농부들에게 맛있는 고기와 쌀, 채소, 과일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많은 양의 곡식이 생산되도록 돕고 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는 넓은 호남평야와 섬진강, 동진강 등 맑은 물이 흘러 농사짓기에 알맞은 고장입니다. 많은 양의 쌀과 채소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넓은 땅과 씨앗, 비료, 농약, 그리고 농부들이 있어야 하는데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씨앗과 비료, 안전한 농약이 개발되어 농사짓기가 편리하게 되었고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게 되면서 농사짓는 일손이 부족하게 되었고 논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농약을 주는 기계가 발달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농촌에는 벼를 수확하는 콤바인과 트랙터 등이 많이 보급되어 논밭도 갈고 씨앗과 안전한 농약도 뿌리고 곡식도 거두어주어 농사짓기에 아주 편리하게 되었답니다. 밭에는 고추와 마늘, 배추를 심고 과수원에는 사과, 뱃, 포도 등을 심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농부 아저씨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산과 들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죠? 우리나라 산과 들에는 할미꽃과 코스모스, 들국화도 많이 자라고 있죠? 어린이 여러분들이 방문한 농업기술원에서는 장미와 국화, 백합 등 예쁜 꽃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식물을 땅에 심으면 벌레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때가 많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가지요. 식물이 병에 걸려 아프면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진찰하고 연구하고 처방해서 낫게 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어린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죠. 이곳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교육을 어린이 여러분 엄마들에게 하고 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배운 것을 부모님께 자랑해 보세요. 그럼 엄마 아빠께서 많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농부 아저씨들이 정성껏 만들어주신 쌀과 채소로 만든 밥과 반찬을 골고루 먹고 튼튼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